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저희 오늘하고 다음 주두번 걸쳐 가지고 민법 전체를 한번 그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이 그다음에 이제 그이 요약 정리된 걸 가지고 늘 하루에 민법을 몇번 정도 한번 정도 이렇게 딱볼수 있게끔 그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번딱 보고 문제를 풀면 그냥 안 보고 푸는 것보다 점수가 보통 한 10점 정도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험 치러 가면 오늘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아니, 그, 한번 내용을 다 일단은 볼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한다. 옛날에 그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일 시험 치면 오늘 그 과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만 있다면 무조건 뭐 한다? 합격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옛날에 속설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게 맞거든. 한번 보고 치면 몇 점? 10점. 안 보고 치면 그본 사람보다는 10점 점수가 적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막판에서는 몇 점이 중요하냐면 몇 점? 10점이 중요하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보면 민법 요약 정리 1을 해서 민법 총칙 이렇게 해서 보면 그지? 민법 총칙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저 그 뭐 빨간펜이든 형광펜이든 가지고 핵심적인 단어를 여러분이 한 문장에는 반드시 뭐 핵심 단어가 있다 없다? 있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늘 우리가 그할때 문제를 풀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주어. 하고, 그 다음 뭐다? 서술어. 그지? 주어.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1번 같으면 핵심 단어.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하면 서술어. 법률 요건이다. 그게 핵심이라고.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계약을 가리키잖아, 그지? 법률 행위는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만약에 이 법률 행위는 무슨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다 하면 OX, X.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는 거지, 그지?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고, 법률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 무슨 표시다? 의사 표시다. 그지? 의사표시는 무슨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인데 뭐를? 의사표시를 반드시 요소로 하는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고 1번 맨 밑에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고줄 땡겨서 무슨 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그렇게 기억한다. 막그 정도 나오고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럼 2번 바로 나오잖아요, 그지? 2번 무슨 표시는 의사표시는 주어 무슨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다는 거, 그지? 막 그런 거 기억하고 자 3번 갑니다. 몇번 갑니까? 3번. 그래서 만약에 원래 이게 앞부분에 좀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뭐법 법과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법 과목을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이건 쉬운 내용인데, 그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용어적 내용이, 용어의 정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중개사는 나오면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요건이다. 의사표시는 뭐다? 사실이다. 그다음에 법률 행위는 계약이죠. 그지? 계약을 체결하면 그다음 뭐가 발생한다?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법률 행위가 되면은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요렇게만 기억해 놓는다. 법률 효과는 뭐다? 청구권. 무슨 건? 청구권. 그 다음에 무슨 뭐? 의무. 여러분, 법률 행위 하면 뭐 생각하면 됩니까? 계약. 계약이 체결되면 한쪽에는 무슨 건? 청구권, 의무.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렇게 도식화해 주시면 되고. 자, 3번 가는데 3번. 아까 의사표시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법률행위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의사표시가 들어 있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자, 때로는 이 의사표시가 모여서 법률행위가 되는데 의사표시 한 개의 의사표시가 바로 법률행위 되는 거, 한 개가 의사표시면서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건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지? 그럼 두 개의 의사표시가 모여서 되는 건 무슨 계약? 여러 개 되어서 되는 건 무슨 행위? 합동행위, 그지? 그런 거 기억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3번은 의사표시는 그것 하나만으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의사표시 법률사실을 합하여 하나의 법률행위가 되기도 한다.
예? 뭐 두 개나 여러 개 모여서 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개가 되는 거는 무슨냐? 계약. 그치? 그런 거. 자, 뭐 요까지는 뭐 별, 나와봐야 요거다. 아까 여기서 만약에 법률행위는 나오면 스스로 무조건. 요건, 의사표시는 나오면 뭐다? 법률 사실. 그치? 그 다음에 법률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한 개가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거는 뭐 단독행위. 두 개 내지 세 개 하면은 뭐 계약과 합동행위. 그지? 그 다음 법률행위가 되면은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이제 4번부터 중요하다. 그지? 4번은 자, 여러분 불능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과 후발적이 있는데 후발적이 뭐하다? 유효. 그래서 후발적은 어떻게 표현하노? 계약 승립 후 불능. 다시 뭐 계약 승립 후 불능 하면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하고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이 되는 것은 무슨 불능? 이행 불능이라고도 하고 채무 불이행이라고도 한다. 그지?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그지? 그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자, 효력 규정 동그라미 뭐 하면 뭐다? 무효. 그런 거. 이제 여러분이 그죠? 오늘 저하고 하면서 동그라미나 줄 많이 치는 게 그죠? 근데 줄 너무 많이 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것을 줄 친다. 그지?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위반하면 뭐다? 무효. 자, 6번 단속 규정 위반하면 뭐다? 유효. 그지? 그런 거. 그렇게 쭉쭉. 맞습니까? 예. 그럼 단속 규정은 주로 어떤 게 있다? 뭐 주택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통 잘 내는 게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이런 거 단속 규정 대표적인, 그 다음에 세금. 무슨 금? 세금.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아니, 그냥 8번으로 넘어간다. 됐습니까? 예, 8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표시 해석하고 똑같다? 의사표시 해석. 하고 같아.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말은 무슨 표시 해석? 의사표시 해석과 같은데 요거는 만약에 법률행위 즉 계약의 해석이나 의사표시 해석이 잘못됐다.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대법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다. 대법원 가는 걸 무슨 심이란다? 상고심. 그죠? 1심에서 2심 가는 걸 뭐? 어? 항소. 2심에서 3심 가는 걸 뭐? 상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예,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이 법률행위 9번은 법률행위 해석하고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줄 치고 어디 하냐면은 셋째 줄. 법률행위 해석하면 몇째 줄? 셋째 줄. 무슨 행위가? 표시 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 그거 기억한다.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행위가? 표시 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 여러분 표시행위 나오면은 뭐 표시행위 나오면은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지. 그지? 그러면 특 원래는 뭐 제일 해야 되는 거 진실 탐지하면 자연적 해석, 그다음 뭐 규범적 해석, 임의 규정 보충적 해석 이렇게 하지만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은 그냥 법률행위 해석하면 무슨 적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규범적 해석. 그지? 그게 어떤 거냐면은 무슨 행위가 가지는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 하는 거. 그게 핵심이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번 가는데, 10번. 자, 표자가 의사표시를 잘못했다더라도 당사자가 진위를 알 수 있다면, 됐습니까? 자, 핵심, 줄칩니다. 뭐, 당사자가 뭐, 진위를 알 수 있다면, 자, 잘못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진위를 알고 있다. 뭐대로 진위대로 효과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뭐대로? 진위대로 효과 발생하고 이때는 차고 동그라미 차고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된 대로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진위대로 효과 발생하는 거 이걸 뭐 오 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 표시 무효에 나오면은 뭐 없다 차고 없다 하는 거 그거 이제 핵심이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오 표시 무효는 뭐냐면 오른쪽 가가지고 자 여러분 갑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자 합의하고까지 끊고 자 합의가 동그라미죠. 그죠? 그러면 의사합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자 합의하고 근데 계약서에 아무 잘 을로 잘못 끼지 않은 거
이걸 무슨 표시를 한다? 오표시. 자, 그럼 다시 뭐로 합의하고? 갑으로 합의하고 기재할 때 잘못 표시해가지고 뭐로? 을로 했는데. 자, 그럼 여기는 포인트가 갑이 지금 오표시 무예 이렇게 표현하면은 다시 뭐? 오표시 무예 하면 갑의 포인트가 있다? 을의 포인트가 있다? 아니, 을의 포인트가 있다. 잘못 표시한 거는 을이라 이 말이지. 잘못 표시, 오표시 무예라는 것은 지금 자, 다시 뭐 오표시 무효. 오표시 무효. 다른 말로 오표시 무효 같은 말. 잘못 표시한 거는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거다. 그럼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지. 그렇지? 그럼 을은 자, 항상 을에 초점을 두고 일단 계약은 성립했다는 했다. 했다. 뭐 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했지만 자, 잘못 표시한 건 을에 대해서는 제일 포인트 넣자. 무슨 표시 없다. 의사 표시 없다. 그래서 을에 대해서는 아예 효력 발생하지 않고 누구에게 쭉쭉쭉쭉 등기가 돼도 절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한다. 그죠? 자, 잘못 기재했을 때 매도인 매수인 모두 갑 토지를 매매한 거로 알고 있었다면 뭐가 아니고 착오가 아니고 갑에 대해서는 유효한 매매 계약이 되고 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 무효 무효. 이걸 무슨 표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만약에 그 판례를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 그 자, 갑이 잘못 표시했지만 무슨 방이 상대방이 갑의 표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면 뭐 알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로 무슨 방이 알고 있는 대로 상대방이 알고 있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다음에 한번 챙겨 주시고 자, 11번 갑니다. 자, 법령 중에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고까지 딱 하면은 어디까지 줄 친다? 너무 나가지 말고 법령 동그라미 법령 중에 동그라미 하고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고까지 딱 끊고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법령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하면은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을 가리킨다. 103조가 되려면 무슨 령에 없는 사항으로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렇게 해야 뭐 몇 조다? 103조 꼭 기억한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한 사항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다른 말로 효력 규정.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뭐 중에? 법령 중에 법령에 있으면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강행 규정 중에서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죠? 그 법령 중에 그런 거와 관계 없는 규정 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다시 합니다.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되는 규정.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규정 하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이고 무슨 령에 없는 법령에 없는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사항 하면 몇 조? 103조.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다음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끊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 끊고 뭐에 우한다? 간섭이 우선한다. 뭐가 우선한다? 간섭. 그럼 강행규정에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 특히 관습에 의하지 않는다는 걸 명백히 한 경우를 뭐하고 제외하고는 관습은 무슨 규정이 우선해서 임의 규정이 우선해서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아까 무슨 규정에는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강행 규정 103조 이런 데는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무슨 행위 뭐 이게 잘 나오진 않는다. 법률행위의 해석의 뭐 표준 기준인데 여러분 자, 당사자의 뭐 특약이 있으면 뭐가 우선하고 특약이 있으면 뭐가 우선하고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의 뭐 기획안 의도 당사자의 뭐 기획안 의도 아니 특약도 빼자 당사자의 뭐 기획안 의도 목적 요것도 없으면 뭐 사실관습
요것도 없으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도 없을 때 뭐 신의성실의 원칙. 요것도 없으면 조리 이렇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에서는 무슨 관습이 사실인 관습이 무슨 규정보다 임의규정보다 먼저 적용된다 하는 게 그게 지금 11번 몇 번? 11번 간단하게 자 12번 갑니다. 근데 여러분 11번 너무 크게 비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비중 없고 다른 시험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큰데 중개사에서는 큰 비중 없다. 그냥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중이 있는 것은 어느 거냐면 여러분 제가 비중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4번 몇 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몇 번? 9번 그 다음에 10번 그런 거 여러분이 하면서 그지? 그런 비중 중요한 거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 12번 가는데 12번 12번은 여러분 12번은 예문적 해석 가는 거 무슨 적 해석? 예문적 해석은 간단하게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 누구에게?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 불리한 조항 이런 것들은 유효 무효? 무효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이런 것들은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그런 걸 무슨적 해석이라고 그런다? 예문적 해석이다 이렇게 무효인 것을 예를 들어 놓은 문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런 거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여러분 도박 나오면 무조건 자, 도박 나오면 무조건 103조인데 도박 나오면 103조인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동기가 도박이다 동기가 103조다 할 때 여러분 동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속으로 맘먹는 거지 맘먹는 게 그냥 표시되지 않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하는 거 자, 그러면 거기서 핵심 단어는 13번에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상대방이 뭐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뭐다? 무효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갑을 갑병이 너무 많이 했죠 그죠? 갑을 갑병 하면 누가 소유자다? 병 그러면 어른 갑에게 이행불능을 가지고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근데 제2매수인이 병이 무슨 것가담? 적것가담 하면 어른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그 103조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 줄 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는 행위 고기 줄 치고 그 다음 셋째 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103조 무효가 되면 갑을 갑병 갑을 갑병 하면은 누가? 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죠 맨 밑에서 셋째 줄 누가? 을이 채권자 대위권으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한 뒤 이어서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여기 을은 뭐 직접은 절대 안 되고 뭐 무슨 자 대위권으로 채권자 대위권으로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치 그런 거 기억한다 그죠? 막 그런 식으로 읽으면서 쭉 여러분이 몇 번 정리한다 그지? 자, 그다음 15번 갑니다. 15번 104조로 가는데 104조는 세 개 뭐 경솔, 공방, 무경험 요 세 개를 주관적인 요건이라죠.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현재의 공절 이런 법률행위 이걸 뭐? 불균형, 객관적. 주관적은 셋 중에 몇 개? 한 개. 그 다음 현재의 무슨 균형? 불균형, 객관적.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이 무효는 뭐? 끝까지 찾아오는 절대적 무효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요 현재의 공절 이런 법률행위 이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 경솔, 공방, 무경험 셋 중에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103, 104 하면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오케이 그런 거 기억한다. 그죠?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주관적인 요건은 공박, 경솔, 무경험 객관적인 요건 현재의 불균형이 있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자가 일일이 어떻게 한다?
입증, 추정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럼 대리인에 이루어진 경우는 무슨 공, 본공, 무슨 대, 경무대 넘어갑니다. 그렇게 한다, 그지? 그러니까 쭉 정리를 해놔서,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험 친다가 오늘 한번 정리하면 좋은 내용이들이다, 그지? 자, 그 다음 18번 갑니다. 그럼 이렇게, 자, 폭리자는, 무슨 자는? 폭리자는, 자, 폭리자는, 여러분, 아까 했죠? 자, 104조가 되려면 세 가지, 경솔, 공방, 무겸, 셋 중에 몇 개, 한 개, 현재 불균형, 네 배,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폭리자, 다른 말로 상대방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찔빵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하려는 뭐 의사, 그걸 뭐다? 악의. 그러니까 폭리자의 경솔, 공방, 무겸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뭐다? 의사. 뭐가 필요하다? 악의. 그럼 요 18번은 판례인데, 18번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뭐다? 판례인데, 자, 근데 만약에 18번 요게 만약에 그 만약 이런 아까 경솔, 공방, 무경험 셋 중에 한 개, 그다음 현재의 불균형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없었다면, 악의가 없었다면 뭐 유효,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지? 그다음 19번 짱 중요, 그지? 그럼 104조 적용 안 되는 건 무조건 우리 예우로 했죠. 뭐 무상, 편무, 경매, 정려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 다음에 20번은 아까 103조는 무조건 103조에 딱 되는 거 한 개, 일부 무효의 법리 이외에 적용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추인, 추정 없고 표현대리 없고. 103조 딱 되는 거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 그럼 여러분, 일부 무효의 법리는 두 가지가 있다. 원칙 전부 무효인 경우와 예외 유효 부분과 유효 부분은 유효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예외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원칙을 이야기한다. 일부가 103조면 뭐가 103조? 전부가 103조, 그지? 그래서 103조는 딱 한 개, 일부 무효의 법리는 적용되지만 104조는 몇 개? 두 개. 103 한 개, 104 두 개, 요거 꼭 기억해야 되지, 그지? 104조는 뭐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이론 적용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20번, 그지? 그러니까 18, 19, 20, 셋 다 중요하죠, 그지? 아,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제한능력자, 이거는 뭐 잘 안 내는데,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끊고 원칙적으로 법정대리는 뭐를 얻어야 된다? 동의. 원래 제한능력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지? 근데 만약에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소급적으로. 특히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슨적 취소다? 절대적 취소.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제한능력자 하면 무슨 갚아? 막가파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오케이,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고. 자, 의사표시로 넘어갑니다. 자, 비진의는, 여기 비진의는 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하는 이유와 동기는 묻지 않는다. 자, 요 비진의에서 진의라는 것은 몇 자? 우리 늘 몇 자? 진의 일곱 자.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 됐으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인데 그냥 특정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 그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지? 자, 비진의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 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깨끗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3번 갑니다. 비진의에서 상대방은 선의 및 뭐로? 무과실 추정함으로. 됐습니까? 추정한, 불분명하면 추정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표자가, 그러면 찾아오려면 표자가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그지? 그런 거 다 중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의사표시표는 원칙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알아가지고 무효가 됐다, 그러면 표자는 찾아올 수 있는데 이미 제3자에 가버렸다. 그러면 앞사람이 무효니까 뒤사람도 무효가 돼야 되지만 제3자가 뭐이면은? 선이면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걸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107, 108, 109, 110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그거는 오리지널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입니지. 앞사람은 무효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에 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니까 역시 107, 108, 109, 110,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은 오리지널이다, 예외다? 예외다. 그치? 그런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 5번 갑니다.
그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107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는 적용되고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어디에다 동그라미 적용 굉장히 중요하죠. 적용되고 언제나 뭐 무슨 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나 뭐다 유효 짱 중요 그죠. 자 통정으로 넘어갑니다. 통정 당사자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왜 무효입니까? 우리가 배운 거 진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거. 자 7번 통정의 표시 무효는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자 여러분 여기에서 108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는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포함한다. 그래서 근데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하면은 이거는 가장매매하고 완전히 성질이 바뀐 손해배상 나오면 뭐가 바뀐 성질이 바뀐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요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추심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아니다 아니고 당사자를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심 추심 손해배상 또는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이런 요 세 개가 나오면은 뭐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을 가장 양도했을 때 회사는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당사자다. 주식은 누가 발행합니까? 회사. 그래서 요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 회사 나오면은 누구를 가리킨다 빨리 당사자. 그래서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추심 그 다음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나오고 그 다음 뭐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 회사 이런 말 나오면은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또 있는 거 만약에 국어적으로 나오면은 무슨 존 기존 앞서 이전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뜨고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챙겨줘야 됩니다. 여기 쭉 읽으면서, 여러분 만약에 일단 저한테 강의 듣고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쭉쭉쭉 생각나야 된다. 자, 8번 갑니다. 그러면 자, 선의의 제3자, 최초의 선의의 제3자는 그대로 유효죠. 무슨 안전에 의해서? 거래 안전에 의해서. 그죠? 근데 전득자는 앞사람이 유효면은 뒷사람은 전득자는 뭘지라도 악이일지라도 유효. 이걸 은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물의 법칙? 은폐물. 그래서 앞사람이 유효면 뒷사람은 뭘지라도 악이일지라도 무효를 가지고 뭐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악의 전득자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간다 하는 거 그지? 근데 여러분 9번 짱 중요합니다. 주어. 주어.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당사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합니다. 자, 여러분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거꾸로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나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라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꼭 기억한다. 8번, 9번은 무슨 구로다? 거꾸로. 그죠? 무슨 제3자가 주어? 선의의 제3자가 당사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10번. 지금 가장 양도 108조입니다. 통정. 자, 서로 짜고 의사표시 없이 가장 양도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없었던 걸로 하자. 아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철회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의의 제3자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철회해야지. 이미 가버렸다 철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이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를 가지고 대항하려면 허위표시 유행을 제거하여 즉 말소 등기하여 선의의 제3자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한다? 막아야 한다.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자 통정의 표시는 108조에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하지만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통정하려면 무슨 방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기억합니다. 자, 비진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하고 언제나 그대로 마다 유효. 그죠? 그래서 비진이는 뭐 있든 없든 전부 다 적용되고 통정은 무슨 방이 없는 경우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근데 12번은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추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3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 당사자 사이에, 자, 내 대신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추심,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내 대신 너가 권리 행사하라. 내 대신, 그러니까 임시로 내가 권리 이전해 줄게. 너가 와서 내 대신 권리 행사하라. 해라. 하는 걸 무슨 심이라 그런다? 추심이라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에서는 의사표시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래서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동산의 양도 담보와 같은 신탁 행위는 뭐, 통정의 표시가 아니고, 어떤 의사표시다? 진위 의사표시다. 무슨 의사표시다? 진위 의사표시다. 하는 거지.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가장 양도해 놓은 게, 양도인의 채권자를 속이는 행위다. 자, 무슨 양도해 놓은 게? 가장 양도해 놓은 게, 이 가장 양도해 놨다, 값걸. 그럼 이 양도인의 채권자를 이렇게 속이는 행위다. 사회 행위가 해당하면은, 이렇게 양도해 놓은 게 사회 행위가 해당되면은, 무슨 행위가 해당하면은, 사회 행위가 해당하면은, 요 양도인의 채권자를, 요 가장 양도해 놓은 걸 찾아오는 거를, 뭐, 무효를 주장해서 찾아와도 좋고, 406조 무슨 자치 소권을 가지고도,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도 찾아올 수도 있고, 자, 그럼 요 채권자가 찾아올 수, 요 값 앞으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압류 감유하는데 찾아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요 세 가지가 있다. 값을 뭐하여 채권자 대위를 가지고 복귀시킬 수도 있고, 무효를 가지고도 복귀시킬 수 있고, 무슨 자 취소권을 가지고도 채권, 그래서 세 개 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 통정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무슨 자 대위권을 가지고 채권자 대위권을 가지고도 찾아올 수도 있고, 무슨 자치 소권, 사회 행위가 되면 무슨 자치 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도 갑 앞으로 돌려가지고 압류, 감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다. 그지? 하지만 이미 누구한테 가버렸을 때,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을 때는 행사할 수 없다. 그지? 대항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가 13번까지가 통정이고, 14번 갑니다. 자, 중요한 부분의 차후가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역시 여기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차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자, 중요, 중과 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 그럼 요 세 번째도 민법에 규정이 없고, 어디에 있는 거냐면, 판례에 있는 거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5번, 중요한 부분 차고와 함께 뭐가 발생? 표자에게, 표자에게 주어. 아, 앞에 누가에게?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뭐 할 수 없다? 취소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요 안에 있는 문장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문장 논다. 요런 식으로 쉽게 안 논다. 문장이 왜냐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무조건 60점 맞출 수 있거든. 근데 뭐가 어렵게 나온다? 문장이 어렵게 나온다고. 누가? 출제자가. 문장을 어렵게 낸다고. 그래서 문장을 가요. 그래서 국어가 돼야 된다, 민법은. 자, 그 다음에 막, 표자가 취소하면은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불리합니까? 상대방. 그러면서 상대방은 표자가 취소 못하게 하려면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하는 걸 누가 입증한다? 빨리 상대방. 맞습니까? 예.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자, 17번 갑니다. 자, 동기. 자, 여러분 거죠. 무조건 동기 넣으면 동기 그 자체만 가지고는 법률행위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영향을 미치노?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렇게 돼야 되지, 그지? 예. 역시 착오도 표시되고 알려지면은 뭐 착오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8번 중요하죠. 그럼 만약에 착오 기본적인 109조 착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표자가 취소했는데 누구에게는 안 좋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게 18번 맞습니까? 예. 자, 19번도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저 매도인이 매수인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고. 누가 해제했다? 매도인이. 누구 잘못으로? 매수인이 약속. 근데 매수인에게 중요 부분이 뭐가 있다면, 착오가 있다면 다시 뭐하면
취소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요거 잘 된다. 해제한 후에 매수인은 중요분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지. 자, 요까지가 이제 착오고. 그다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또 뭐 많죠. 이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숫자는 대표적으로 잘 내는 게 무슨 자는, 숫자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근데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 무슨 부분의 착오다? 중요 부분의 착오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 주시고. 자, 20번 갑니다. 자, 상대방에 의한 사이강박의 경우. 자, 여러분 보죠. 그냥 오리지널은 상대방이 하면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상대방에 의한 사이강박의 경우 끊고 표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상대방에 의한 사이강박의 경우 표자에게 뭐가 있어도, 상대방이 사이강박, 이거 오리지널이지. 그지? 요거는 누가가 훨씬 나쁜 놈으로 보냐 하면은 누구? 상대방. 그래서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심지어는 중과실이 있어도,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무조건 뭐, 상대방이 기만이, 상대방이 사이강박이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그래서 21번, 상대방에 의한 사이강박의 경우, 표자에게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고, 맞습니까? 예. 표자에게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즉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사기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백구조 차고는 표자에게 뭐가 발생해야 됩니까?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그죠? 그런 거. 자, 22번 갑니다. 자, 제3자인 사기 경우 끊고. 여러분 제3자 사기 하면은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그런 게 딱 와야 된대. 그지? 근데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취소하더라도 불리기 돌아갈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나 무슨 방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대. 하나이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이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여 나오면 항상 두 개가 나와야 된다. 하나여가 없으면 알았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해도 뭐 오.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해도 뭐 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두 개가 나와도 뭐 오. 근데 하나여 나오면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 꼭 기억한다.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23번은 우리 사기 강박은 구조가 똑같다. 둘 다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자, 24번 갑니다. 자, 무슨 주의입니까? 도달주의. 무슨 주의? 도달주의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요 임의규정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제 도달주의로 한다는 거지. 무슨 방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 하나에 적용되고. 자, 발신주의 다섯 개 짱 중요하죠. 1, 2, 3월 우리 제한 능력자를 우리 무능력자로 고치면 그지. 그 뭐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맞습니까? 예. 그 최고에 대한 확답은 그 세 개밖에 없죠. 그 세 개 외에 최고에 대한 확답 나면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그지. 요 세 개는 최고에 대한 확답 나면 뭐 발신 요 세 개에서만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격지자간의 계약 승립 또는 격지자간의 승낙. 격지자입니다. 격지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격지자 승립 또는 승낙하면 이거 반신주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격지자 청약은 뭐 도달 그런 것들. 아 이게 말로 가지고 사람 죽인다고. 격지자의 청약하면 뭐 도달. 격지자 승립 승낙 반신. 그렇지. 그다음 사원총회의 통지. 그렇지. 그런가. 자, 그 다음에 26번.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으나? 하고 줄 쳐야지. 표백주의와 발신주의는 철회 없다. 왜? 그럼, 여러분, 26번의 기본은 뭐냐면, 효력이 발생하면은 철회 못 하거든. 그럼 도달주의는 효력 발생 전이라는 것은 도달 전에
철회할 수 있지만 표백주의와 발신은 표시 발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미 효력이 발생해버리니까 뭐 없다. 철회 없다. 그죠. 그 다음 27번은 늘 하죠. 우리 할 당시 언제만 발신할 당시 발신하고 나서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실하더라도 의사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고용 위임 조합 요 사람의 중점이 있는 거 세 개. 다시 뭐 고용 위임 조합 요거는 어디에 중점이 있다? 사람의 중점이 있는 경우는 발신 후 뭐 후? 발신 후 표자가 뭐 하면은 사망하면은 효력 어떻게 한다? 잃는다. 예외다 그 항상.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문장 볼 때 머릿속에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 몇 개 알아야 된다? 두 개. 한 개 있는 거 잘 안 온다. 한 개 있는 거 잘 안 나오고 항상 몇 뿌리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28번 연착, 불착, 초래, 발신 후 사정 변화 등은 상대방이 있고 무슨 주의에? 도달주의에 적용되는 문제고 그럼 표백주의와 발신주의는 아까 철회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표시 발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연착, 불착, 철회, 발신 후 사정 변화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주의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도달주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공시송달 여러분 공시송달은 제일 중요한 게 표자의 과실 없이 그게 핵심이다. 뭐 없이? 표자의 뭐 과실 없이 그걸 다른 말로 표자에게 무슨 과실? 무과실이라야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근데 표자의 과실로 하면 무슨 송달 못한다? 공시송달 못한다. 그럼 두 가지 다 무과실과 그 다음 뭐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 또는 주소를 모른다 하는 경우에 무슨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 됐습니까? 그 다음 공시송달은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꼭 기억한다. 공시송달도 도달주의 예외다 나오면 OX, X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 수령능력 됐습니까? 수령영역조 요것도 무슨 주의에서만 적용되느냐 하면 도달주의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이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표백주의나 발신주의에서는 도달이라는 게 필요? 아니 수령이라는 게 필요? 없다. 그지?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발신주의에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 다음 제한능력자 자 여러분 수령능력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에서 행위능력자에게 도달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수령할 때는 효력이 발생 안 한다 하는 말은 도달로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나 무슨 대리인이 안때 법정 대리인이 알면은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리 넘어갑니다. 자 불법행위와 사실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 불법행위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구의 불법행위다? 대리인 자신 불법행위 꼭 기억합니다. 대리가 적용 안 된다는 말은 본인이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지? 그러면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구의 불법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불법행위. 그 다음 사자와 대표에는 사자 대표는 대리가 적용된다 유추 적용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그럼 대리인의 의사와 본인 의사가 달라도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리인과 본인 의사가 다른 경우 착오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와 사자 됐습니까? 사자에서는 사자와 본인의 의사가 뭐다? 다르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뭐다? 착오가 된다. 다시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착오되지 않지만 사자에서는 누가 결정하니까? 본인. 그래서 본인과 사자가 달리 잘못 표시했다? 뭐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숙권행위는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수권행위는 여러분 그죠? 그럼 임의대리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수권행위와 엄격히 따지면 수권행위와 그 다음에 그 수단으로서 이러는 위임, 도급 이런 거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수권행위는 뭐 위임이라는 이런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뭐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사법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개사는 그 정도 기억하고 이 수권행위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다? 임의대리. 무슨 대리? 임의대리. 그지? 법정대리에서는 원래 수권행위라는 거 있다 없다? 없고 무슨 규정에서 발생한다? 법률 규정. 오케이.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요거. 원래 처분행위는 할 수 없고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럼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하는 거. 그지? 그 다음 5번.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금지. 그지? 그럼에도 그럼 만약에 이런 걸 하려면은 본인은 뭐 승낙이 있거나 그 다음 무슨 이행? 채무이행. 우리 여러분 돈은 100%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자, 대리인이 우리 저번에 설명할 때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받을 게 있다. 채권. 누가? 대리인이. 근데 본인 돈을 가지고 있다. 기한이 도래했을 때는 본인은 허락도 없이 그 자기 돈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 채무는 100%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채무행은 자기 계약할 수 있지만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었거나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자기 계약할 수 없다. 그치? 그런 거 그게. 그래서 그 채무행을 가지고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어떻게 한다? 금지. 그러나 본인은 승낙이 있고 채무행은 자기 계약과 허용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행하고 뭐 어디에 동그라미 허용 동그라미하고 근데 뭐가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아까 기한이 되지 않았거나 대물변제 선택채무이행 항변권에 붙은 거 경계 이런 채무행은 채무행이지만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근데 만약에 하려면 본인의 동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없이 했다 하면은 무효가 아니라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그럼 무효하고 무권 대리하고 어떻게 다르노?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근데 무권 대리 무효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본인은 뭐가 있으면? 주인. 그렇지. 그래서 요 무권 대리로서 본인의 주인이 있으면 유효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8번.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근데 여러분 친권은 무슨 동? 공동. 친권은 어디? 법률 규정.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친권은 무슨 동? 공동.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원래는 여러분 무슨 자인데? 각자인데. 됐습니까? 이런 공동 대리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대리권을 초과한 뭐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하는 거. 그 다음 수동도 무슨 뭐 무조건 공동 나오면은 아까 친권 빼고 여러 명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 각자. 오케이. 그렇게 수동도 각자. 자, 그 다음에 그 11번. 요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본인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말은 효과를 누구한테 기속하겠다. 본인에게 효과를 다시 뭐 효과를 법률 효과를 누구에게 기속하겠다. 본인에게 기속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럼 대리 의사 표시는 뭐 명시적뿐만 아니라 뭐 묵시적. 그래서 여러분 저 만약에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뭐 현명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자.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기소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슨 방이 알고 있을 때 상. 그래서 대리 여사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뭐로도 그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리하면 누가 본인을 표시합니까? 대리인이 표시하잖아요. 근데 수동은 대리인이 받아놓는 대리는 무슨 동? 수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합니까? 상대방이. 그지? 수동 대리 동그라미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이런 거. 그 다음에 14번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고출체 되죠.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오면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은 몇 조 적용합니까? 107. 무슨 방향에서 결정합니까?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107조 단서 유추조정에서 본인에게 효력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챙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고 하는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다. 착오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슨 방향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는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자, 요렇게로도 표현합니다. 대리효과로서 발생한다 하는 말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하는 거, 그런가? 그 다음에 16번은 여러분 대리행위 하자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구를 표준으로 합니까? 대리인. 그러나 셋째 줄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나오면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구는 모르고 있어도. 자, 본인의 지시에 따라 고출치고. 근데 그 넷째 줄 누구는 알고 있고? 본인은 알고 있고 줄칩니다. 대리인의 대리는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부지, 선의,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 그럼 이럴 때는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또 하나 더 그 둘째 줄 특정 동그라미 합니다. 무슨 정? 특정. 본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법률행.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챙겨주시면 되고. 자, 17번은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 제한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다시 제한능력자가 누구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자, 핵심 단어는 무슨 행위?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자, 둘째 줄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 하면은 그걸 다른 말로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15, 16, 17, 18 이런 거 전부 다 시험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18, 19. 18, 19는 여러분 대리행위 하잔데, 그지? 자, 18번은, 자, 주어. 대리인이 당한 때. 누가 당했습니까? 대리인이 당한 때. 자, 대리인이 당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 대리를 원칙으로 하죠, 그지? 그래서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고, 대리인이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가 있어야 줄치고, 요걸 특별 수권.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8번은 누구만 취소할 수 있고? 본인만 취소할 수 있고,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수권 행위 특별 수권.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18번은 대리인이 당한 때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19번 무슨 방에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한때 누가 했다? 대리인이. 상대방이 한때. 그럼 결국 누가 당했습니까? 상대방이 당했지. 상대방은 누가? 본인이 뭐하고 있어도. 자, 둘째 줄 굉장히 중요하죠.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걸 선의하기 묻지 않고 본인이 그걸 선의하기 묻지 않고를 다른 말로 우리 시험에서는 본인이 선의일지라도 맞습니까? 예. 묻지 않고 그걸 본인이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지금 누가 당했습니까? 상대방이 당한 때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한 때 다른 말로 상대방이 뭐한 때 당한 때 민법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18번은 아까 누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한 때 거꾸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당한 때 같은 말이지. 그게 바꾸었을 때 그게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 어려워요. 개뿔이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뭐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 아, 여러분은 잘 알고 있네. 국어가 안 돼서. 그거를 그것만 확실하게 해주면 민법은 쉽다고. 어쨌든 18번은 누가 당했다 지금? 상대방이 당했잖아요. 누가 당했다? 19번 그러니까 19번. 19번 누가 당했다? 상대방이 당했다.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본인이 뭐하고 있어도 본인 또는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진다? 대리인이 진다. 무슨 행위로서? 불법 행위로서. 불법 행위는 아까 본인 책임 안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 20번 여러분 복대리 나오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 딱 있죠. 선임 행위 하면은 누구? 대리인 자신. 그 외에는 전부 다 누구? 본인 이렇게 했죠. 그럼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 동그라미. 무슨 임? 선임. 선임 나오면 누구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는 선임 행위는 자 21번 사법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 행위가 아니고 밑에 뭐라고 적어놔야 되노? 복임 행위. 그럼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다. 됐습니까? 예. 자 임의 대리는 복임권 없고 본인을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하나의 예외적으로 복임권 갖는다. 그러면 본인의 승낙도 없이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이미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인이다? 무권대리인이다. 그지? 자, 23번 이미 대리인이 부적임한 자를 복대리로 선임하거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여 본인의 손해를 끼칠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선임 감독에 관해서 뭐 과실 책임이 있다. 자, 주어 무슨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이 됐습니까? 이미 대리인이 임의 대리는 어쨌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거나 어쨌든 뭐 했는데 부적임한 자를 선임해가지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뭐 무슨 책임이 있다? 과실 책임이 있다. 그러나 누구의 지명에 따라? 본인의 지명에 따라 해도 누가 선임했노? 빨리 대리인이 했잖아요. 했는데 그런 경우는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해임하거나 본인에게 뭐해야 통지해야 되는데 그 해임도 하지 않고 통지도 하지 않았다 뭐진다 책임진다 그럴 때면 그걸 뭐냐면 책임이 무슨 감 경감 어디에다 출제해야 됩니까?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때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불순 어떻게 본인이 지명은 해도 선임은 누가 했노? 대리인이 선임했죠. 그래서 그럼 부적임 그러면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해임하거나 통지해야 된다고 근데 부적임 불승실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해태한 때 하나여 뭐진다? 책임진다. 그걸 책임이 무슨 감? 경감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임의 대리는 무조건 뭐 과실 책임진다. 무슨 책임진다? 선임할 때도 뭐 본인의 동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 근데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는 선임했다? 본인의 지시에 따라 선임했을 때 임의 대리인이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자기가 해임하거나 본인에게 뭐 해야 되는데 통지해야 되는데 지시에 따라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해임도 안 하고 통지하지 않았다.
그때만 모진다. 책임진다. 누구의 지명에 따라?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되는 스님 하면 무슨 감? 경감. 그 다음에 24번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있다 없다? 있다.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있다 없다? 있다.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스님 할 수 있는 대신에 무슨 가실 책임진다? 무가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스님했다? 무슨 실? 과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법정대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책임 하에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스님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그런 데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스님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복대리는 스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본인으로부터 복대리까지의 대리인이 복대리는 스님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나 존속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어떻게 한다? 소멸. 그냥 한마디로 해서 본인으로부터 대리인, 복대리인 있는데 전기선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해.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복대리인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그러면 여러분 복대리는 스님은 반드시 누가 스님하노? 대리인. 그래서 항상 대리인의 스님 감독상의 뭐 책임을 대리인이 스님 감독상의 뭐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는 대리권 범위를 뭐 할 수 없고 초과할 수 없고 복대리는 언제든지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본인의 임의 대리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복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행했다. 항상 복대리인 해도 아까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니까 효과 누구한테 계속한다? 본인 하는 거. 그 다음 복대리는 본인이 그래서 만약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었다?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다? 본인. 선임만 누가 한다? 대리인.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 누가 진다? 대리인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그 구조 기억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30번 표현대리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